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김동우 수출전문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수출 분야 시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수출 분야 총괄을 통해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수출 바우처부터 해서 마지막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까지 각각의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분야 총괄입니다. 중기부는 수출 지원 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 역량별입니다. 보다시피 내수 기업부터 해서 수출 강소 기업 500만 불 이상의 기업까지 수출액에 따라서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 단계별로 하여 바이어의 마케팅을 위해서 각각의 수출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현지 진출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은 약 2,382억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다소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2020년은 추경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늘은 금액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통해서 온라인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약 1,064억 원으로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은 수출 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 체결, 해외 진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선정 기업은 선택을 하여 사업 진행을 하고 수출 바우처 예산으로 통해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은 1차 사업 공고는 12월에 시작하여 완료가 되었고 2차 모집은 5월에 예정이며 exportvoucher.com으로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수출 바우처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K 육성 관리 사업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 기업 제품을 브랜드 K 선정하고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내에서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약 62억 원 2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K 로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홍보관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신청은 여기에 21년 1월이라고 써져있는데 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문의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으로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장벽 해소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의 5천만 불 미만 중소기업이므로 내수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153억 원 720개사 내외이며 내용으로 보시면은 인증을 필요로 한 시험, 인증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소요 대응 비용을 20% 또는 70%를 지원하며 보다시피 K-방역 바이오 분야부터 해서 소부장 기업 그리고 뭐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대해서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일정은 2월, 5월, 8월 3차에 있을 예정이며 문의처는 한국화학융합시연연구원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수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업종별 또는 지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단계별 공동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능하며 규모는 약 103억 원, 103개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업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다시피 이것은 3단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전 준비 1단계를 통해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해외 전시에 수출 상담회를 다녀오고 사후 관리 3단계를 통해서 다시 바이어와 국내 초청 상담회를 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각각 50%에서 70%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고 일정은 현재 살펴보면 되고 www.sme/expo.go.kr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이트를 보시면은 리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처는 중소기업 중앙의 무역 촉진부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입니다.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은 주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을 의미하는데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5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해외 동반 진출 컨소시엄입니다. 규모는 190억 원, 약 1,320개 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한류 연계, 해외 홈쇼핑, 해외 거점을 통해서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중견기업과 같이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지원한 사업입니다. 해외 연계 그리고 해외 홈쇼핑의 경우에는 다소 소비재 기업들과 관계가 있고 해외 거점인 경우에는 다소 산업재 기업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신청은 공고 일정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대중소기업 농업 협력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또한 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시장 지원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을 통해 스타기업 육성 및 공동물류,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규모는 379억 원 정도 해서 매년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판매 대행, 온라인 수출 기업화, 스타 기업 육성, 공동 물류 및 공동 마케팅, 온라인 전시관이 있습니다. 우선 판매 대행을 보시면은 전문 셀러 등을 통해서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온라인 수출 기업화의 경우에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잘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입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타기업 육성인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 물류 및 공동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물량 집적을 통해서 물류 비용 절감 및 물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전시관의 경우에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여기에도 1월부터 써져 있는데 2월부터 공고가 하나씩 나올 예정이며 고비직 코리아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해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 기업으로서 해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12개국에 20개소가 있으며 261개실에 독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창업 보육센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그마한 사무실을 임차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무 공간 임차료 지원 그리고 사무 공간 회의실 등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마케팅 컨설턴트 자문을 하며 그리고 각종 행정 지원 및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단기 출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코메스 or.kr 통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사업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분야 시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경기 코트라의 최영삼 부단장입니다. 2021년도 코트라 주요 시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자세하게 발표를 못해드리고요. 그 내용을 자료를 보시면서 개요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개요입니다. 저희 코트라가 워낙 오래된 기간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아실 텐데 저희 그 코트라는 지금 58년 된 기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61년도에 상공부를 만들고 62년도에 저희 코트라 갖다가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공사 같은 기관이 전혀 없을 때 수출만이 먹고 살 길이라고 저희 코트라를 개원해서 지금까지 58년 동안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그 해외 시장 수출 지원 마케팅, 글로벌 일자리 창출, 다각적인 경제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세 가지 트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의 강점은 전 세계 127개 해외 무역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84개국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런 그 강점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이 어느 지역을 수출하든 저희가 정보나 마케팅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요 사업인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사다리별입니다. 저희 그 코트라는 전 그 내수기업이나 수출을 처음 하려는 초보기업인 경우 자기 기업이 어느 정도 수출 역량이 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GCL 테스트를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자기의 수출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애로 상담입니다.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무역이나 투자 진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으로 해외 무역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하시면 저희 그 이동코트라 전문위원이 그 회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동코트라인데요. 저희가 전국에 그 상담 인력이 총 21명이 있습니다. 각 저희 12개 지원단에 각 한 명씩 있고요. 산업단지 공단마다 또, 8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바빠서 직접 코트라 사업이나 해외 수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데 저희 본사나 저희 지원단에 오기에는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저희 전문위원을 좀 내방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약속을 정해서 저희 전문위원이
회사를 찾아가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출 기업화 사업입니다. 신규 수출 기업화는 전년도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 기업이나 전년도에 10만 불 미만인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강점은 그런 기업들은 그 해외 영업 직원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저희 그 각 지원단에 있는 전문위원이 1대1로 컨설팅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지원단도 경기 남부 지역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32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종합상사로 해외 지사장을 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기업 한 분이 한 20개나 한 30개 기업 사이를 갖다 맡고 있어서 그분들의 해외 영업을 대신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 발굴이나 인콰이어 등을 갖다가 제공도 해드리고 그런 수출에 관련된 그 서류나 뭐 계약서 이런 것들 갖다가 대신 작업을 해주시는 그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물도 창업센터인데요. 각 시마다 요새 창업센터에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수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업명을 보시면 초기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해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입증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를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자기가 글로벌 셀러 육성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점프 300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스타트업 월드 커넥트 2021 이런 사업에 지금 저희가 한 3-4개월 전에 앞에 오른쪽 보면 시기가 있죠. 시기하기 한 3-4개월 전에 업체 모집을 해서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상세한 일정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화 사업입니다. 지사화 사업은 기본 개념은 해외 무역관에 127개 무역관에 저희 지사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1년간 지사화 서비스를 계약을 맺어서 그 직원이 현지에서 영업사원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지사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지사 설립하기 전에 그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영업사원처럼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해서 수출 실적을 성향을 내게끔 여러 중소기업을 돕는 겁니다. 물론 한 직원이 한 기업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한 직원이 7개 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개 사를 담당해서 업체 참가비는 1년에 25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받고 저희가 나머지 그 절반 이상은 국고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그 수출 유망기업 3,500개 사를 갖다가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중소기업이 지금 어떤 회사랑 계약을 맺든 어떤 영업을 활동을 하려고 해외 출장을 못 가게 돼 있죠. 못 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신 활동해 줄 수 있는 지사와 전담 그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현재는 한 4,500개 살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기업, 그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중견기업이라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해외 영업 활동하는데
총 1년 동안에 2억에 대한 그 마케팅 활동비가 든다. 그러면 2억 중에서 1억은 정부에서 받고 1억은 본인 회사가 펀드 개념으로 해서 2억을 갖고 저희 해당되는 해외 무역관하고 같이 영업을 활동을 해서 2억을 갖고 1년 동안 활발히 그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본사에 보면 해양 플랜트, 전력 기자재, IT 전자, 자동차 항공 등 이런 산업별 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전문 품목별로 해외 유망 시장 갖다가 발굴해서 해외 진출 갖다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들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면 그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요 산업별로 그 연간 사업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해외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 그 중소기업 기준으로 작년에 수출이 재작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가 성장했는데요. 거기에 막대한 그 기여를 한 품목이 의료 서비스 품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진단 키트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간단한 의료 뭐 마스크부터 뭐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해서 작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당분간은 의료나 바이오가 계속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IT 지원 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그 도쿄, 베이징, 하노이, 싱가포르, 뭐 실리콘밸리 이런 등등의 그 IT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 공간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무 공간도 활용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IT 관련된 그 사업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 IT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뭐 대형 프로젝트, 대형 뭐 환경이든 에너지든 해양이든 이런 대형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입찰이나 이런 걸 갖다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코트라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엮어서 그 프로젝트를 갖다 따낼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관련된 전문 본사 팀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은 그런 사업에 한번 그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공공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조달이라고 그러면 해외 정부나 지자체가 조달 품목을 갖다가 직접 그 구매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걸 갖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데는 전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 조달 정부 조달 서비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뭐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전시회를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화상 상담으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 공공 조달 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요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해외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마케팅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그 큰 틀이 그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어떤 그 기업이 어떤 모르는 시장에다 진출할 때 마케팅보다 우선적인 게 그 시장을 갖다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목이 그 시장에 적합한지 어떤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지 그 수요자들은 지금 어떤 그 트렌드를 따라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업체 연락처 확인부터 거래선 관심도 조사, 사업 파트너를 갖다가
잠재 바이어를 갖다 발굴하는 거, 뭐 항목별 시장 조사 등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그 신청하시면 무역과에서 수용한 이후에 그 조사 보고서를 갖다 그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 다 무료는 아니고 그 소정의 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저 예산을 받는 건 아주 필요한 아주 일부분 예산만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같은 경우는 전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을 못했는데 원래 저희가 그 중소기업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난관을 부닥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그 개발도상국이나 오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뭐 언어적인 그 부분,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 뭐 인증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현지에 가서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공항 픽업서부터 호텔 예약, 그 다음에 상담 지원, 뭐 통역 지원 등 현장에서 옆에서 그 저희 전문 직원이 그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지원, 출장을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서비스가 있고 프리미엄 서비스라서 내용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해외 출장 갔을 때 어려움을 해소드리고자 하는 저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 상담회입니다. 화상 상담인데요.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수출 화상 상담회로 5만 개 기업을 넘게 저희가 그 지원을 했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화상 상담을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 해외 유명 뭐 아마존이나 쇼피, 큐펜, 재팬 등 그 온라인 유통망에 저희가 입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권 보호 사업인데요. 해외 뭐 저 중국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국가에 보면 저희 기업의 그 특허권이나 이런 걸 갖다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저희 무역관의 전문 그 변호사가 있어서 그런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해외 시장 뉴스가 있는데요. 뉴스.코트라.or.k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해외의 국가 정보라든지 상품 산업 정보, 지역 정보, 뭐 보고서 등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을 계속 매일 그 많은 추측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자기 맞는 품목이나 지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무료로 서비스 받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 2년 전부터 빅데이터하고 AI 기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 갖다가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진출해야 되는지, 내 품목이 지금 어디에 유망한지를 갖다가 검색을 하고 어느 바이어를 찾아서 스스로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수출 AI 보고서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무역가에서 다 수작업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현재는 그 AI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품목에 맞는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뭐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기본 그 아카데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느라고 자세히는 설명 못 드렸지만 그 자료를 보시고 그 자료에 나오는 뭐 문의처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서 그 저희 코트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경기 코트라 지원단의 주요 시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 시화출장소의 김도훈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무역보험제도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공사와 무역보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역보험제도 안내.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겠습니다. 일단 공사와 무역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92년에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156조 원을 지원했고 현재 본사 그리고 국내 18개 지사, 해외 22개 지사가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 중 2만 270회사가 2019년 기준으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수출을 위험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드시고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을 드시죠. 인적상해에 대해서는 손해생명보험을 드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받지 못할 위험, 물건을 팔았는데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을 대비한 정책보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역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위험을 담보합니다.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인데요. 신용위험은 말 그대로 수입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인수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수입자가 파산을 하든지 뭐 자금이 어려워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던가 지급을 거절하든지 이런 상태로 인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또 비상위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상적인 수입자의 신용위험이 아닌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가지고 드시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은 대기업들이라고 해도 항상 안전하지만 않은 게 미국의 대형 가전 유통업체인 서킷시티가 파산해서 여기에다가 수출을 한 국내 업체들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인 S전자 그리고 L전자 이런 곳들이 서킷시티에 이제 많은 수출 대금을 미결제 상태로 물렸는데 이것이 무역보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공사는 세 개 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1,300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위험이 아닌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갑자기 외환 통제를 한 바람에 신용장 개설인에게 외환 부족의 미결제 사고권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보험금 150만 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수출 신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이 중에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가지고 수출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또 자금을 조달하실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역보험은 이제 수출 관련해서 주요 애로사항을 무역보험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신데요. 수출의 전 단계에 걸쳐서 무역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외 기업과 계약을 상담하시는데 이 국외 수입자가 믿을 수 있는 수입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에 국외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이 수입자는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가진 수입자다 라는 이런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시점에서 이제 계약 시점에는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나중에 대금 결제를 받아가지고 환전하는 시점에 환율이 뭐 9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수출로는 이익을 받는데 환차손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서 환변동보험을 통해서 최초의 손익분기 환율로 환율을 해지하고 고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수출하시는데 자금을 조달하실 때 무역금융 등의 자금을 조달하시는데 필요한 담보로서 수출신용보증서, 즉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선적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90일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선적을 했는데 90일 후에 돈이 안 들어올 위험을 대비해서 단기 수출보험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후에 물건을 받을 조건으로 선적을 했는데 이 대금을 조기에 좀 미리 좀 유동화해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은 채권을
회수받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했다. 그럼 무역보험공사에 미부고 채권 채권우신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기업 신용조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무역보험공사가 가진 해외 영업망 그리고 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 기관과 업무지를 해가지고 신용조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연간 5만 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이제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먼저 일단 해당 수입자의 신용조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DB를 검색하시고 신용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는 이제 신청하시고 통상 2 내지 3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 조회, 평가가 완료됐을 경우에 이메일로 수입자의 보고서가 이제 등급이 조회되어야 됩니다. 조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통상 33,000원 선입니다. 이게 이제 신용평가 보고서 샘플인데요. 한번 정확히 보통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 내역에서 국외기업 신용등급이 A부터 F급, 그리고 G급, R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A부터 F급은 정상적으로 무역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고 G급과 R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무역보험 이용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수출 거래 지원, 무역보험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제 단기 수출 보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제 기간 2년 이내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시고 수출 물품을 선적하셨는데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때 있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까지 부보가 되겠습니다. 부보 위험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비상 위험과 신용 위험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으로는 개별 보험과 포괄 보험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개별 보험을 많이 드십니다. 개별 보험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수입자가 한 10건 정도 수입자와 거래를 하시는데 뭐 각각 수입자에 대해서 한 10만 불 정도씩 거래를 하신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수입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뭐 이 수입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실 수가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수입자와의 거래 그리고 해당 수입자와의 거래 중에서도 이제 더 위험하다고 해당하시는 것만 선별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게 개별 보험입니다. 그런데 포괄 보험은 이제 보험료는 할인이 되는 대신에 그 10건의 수입자에 대한 모든 선적권을 보험에 드셔야 하는 거니까 비용 부담이 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어느 쪽이 편하신지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단기 수출 보험 같은 경우는 먼저 한 수입자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신용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지 인수한도를 책정하고 인수한도 책정 후에 수출을 했다는 수출 통지를 하시고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상품도 중소중견 플러스라는 간단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첫 번째로 수입자 신용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수입자별로 개별적으로 한도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수입자 목록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해당 수입자들 목록으로 제출하신 해당 수입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수입자가 아니고 그리고 10개의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위험 보상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요건은 수출적 5천만 불이 안 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시고요. 대상 거래는 중소기업은 결제기간 최대 360일, 중견기업은 180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는 청약시에 사전 등록을 하시는데 최대 50개까지 리스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자 신용조사가 생략되고 R급 수입자,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는 제외됩니다. 보상비율은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이내로 운영이 됩니다. 담보위험은 기본적으로는 수입자 위험과 신용장 위험이 있고요. 특약사항을 추가하셔서 수입부 위험과 무역 클레임 위험 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 플러스 보험은 중소기업은 기본 위험에 대해 최대 100만 불, 중견기업은 최대 300만 불이고 개별 수입자에 대해서는 30만 불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수입자 비용이 0.8%, 신용장용이 0.2% 등입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중소중견 플러스 보험에 대해서 경기도청 등 공적단체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시고 단체보험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 한도가 5만 불 이내로 보통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기 수출보험과 함께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시는 제도입니다. 수출기업이 원자재 구매 및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 즉 무역금융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싶으실 때 공사가 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증비율은 90%이고요. 그리고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수출환원 등을 매입하였으나 수입자가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은행에 선적 서류를 내고를 하시는데 은행에서 신용내고를 해주시면 괜찮겠지만 신용내고가 아닌 보증서, 즉 담보를 필요로 하실 때 공사의 선적 후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시면 내고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해지하시는 환변동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장 환율이 1,100원일 경우에 환변동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후에 결제 시점에 환율이 1,200원이 됐다면은 환 차익만큼 100원을 환수를 100원을 납부하셔야 되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데 만약에 1,100원에 보장받았는데 이게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200원만큼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은행에 선물한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도매상 역할을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변동 보험의 경우는 일반형 선물한, 범위 선물한, 옵션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일반형 선물한 거래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기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오지만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일들만 많이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코로나가 올해 마무리돼서 올 연말까지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저희 FTA 센터의 사업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교육을 들으시는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우리 한국하고 알셉이라고 우리 태평양 지역 말고 우리 동아시아 쪽에 우리 한국과 아시아 10개국 그리고 중국이 포함된 그리고 아직 우리 FTA가 체결이 안 된 일본과 FTA가 같이 포함된 알셉이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아직 발언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하고 그동안은 FTA가 없어서 기업체 분들 좀 많이 좀 많이 요청을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빠르면 올해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정도 되면 알셉도 발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도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TA는 뭐 기본적으로 관세를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상품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기업체들 특히 제조업체들 위주로 해서 상품 수출하고 수입할 때 우리 수입 쪽에서 관세를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FTA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FTA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나중에 수입자한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업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사업통상자원부랑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참고로 저희는 수원하고 우리 고양에 두 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직원들이 관세사라든지 원산지 관리사 같은 FTA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직원이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체분들 FTA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실 때는 상담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1688-4684로 전화하시면 남부센터 1번, 북서부센터 2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이게 쉽지가 않으세요. FTA는 협정에 의한 그 기준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 기준 맞추는 게 정말 까다롭고 서류 하나를 준비하시는데 기업체에서 필요한 거는 원산지 증명서 하나 아니면 국내업체라면 원산지 확인서 그 종이 한 조각인데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만들 정도의 많은 자료가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상담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제가 무료로 지원하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우리 산업부의 방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2월 중순경쯤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다 무료로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한 5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무료고 50억 이상은 뭐 10%, 20%, 30% 이상의 부담금이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정말 필요하신 분은 지금 빨리 신청하시면 아직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업체 방문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굳이 우리 센터에 오시지 않으셔도 제가 다 찾아와서 다 일대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산지 사들화겐 컨설팅은 내수기업체들, 내수기업체들이 원재료를 수출업체들한테 납품할 때 또 발급하는 FTA 증명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수출업체를 위한 FTA 컨설팅은 이제 2월달에 되면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기업체 부담금이 있겠지만 원산지 사들화겐 이 내수기업체를 위한 이 컨설팅은 뭐 1200억 이상 되더라도 저희가 무료로 해드렸다고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기업체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따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기업체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건 저희 쪽 교육인 것 같은데요. 교육은 저희가 우리 오늘도 시흥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시흥산업진흥원이라든지 시흥상공회의소랑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시흥에 있는 기업체를 위한 FTA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뭐 설명회라든지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그때 필요하시면 또 교육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육은 다 무료시니까 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무료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월달부터 제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월달에는 저희가 중미지역이라든지 또 한영 FTA가 오늘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영국지역의 전문가 관련된 교육이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인데요.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는 그 FTA 체결 지역을 어떻게 좀 찾아 나가야 될지 관련해서 저희는 FTA 센터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을 하지 않고 대부분 FTA가 발효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어떻게 진출해 나가야 할지 좀 마케팅 전략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지역별로 순회로 해서 뭐 우리 시흥에서도 시흥상이라든지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도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필요하시면 또 교육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올해는 그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해서 다 실시간으로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교육을 아니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좀 잘 들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CEO대상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가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온라인 B2C, 온라인 B2B 관련된 플랫폼 판매 지원 사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B2B 관련된 거는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 입점하고 상품 등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마케팅 사업비를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B2C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우리 동남아의 쇼피를 활용한 이런 그 제품을 입점하고 마케팅할 수 있게끔 기업체별로 보통 한 350만 원어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경기도의 통상촉진단을 올해 한 5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곧 있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인도 소비재 4월달 중순에 4월 중순에 할 인도권 준비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사업은 오프라인이 예정이긴 한데 혹시 바뀌면 온라인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시흥시적으로 안 하긴 하지만 김포라든지 또 하남시 것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시흥기업체분들은 우리 그 경기도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해외 전시회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중국 상해 유아용품전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아용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참여 예전에도 가봤었는데 기업체분들 실제적으로 제일 크게 계약을 이뤘던 행사가 상해 유아용품전에서 저희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이 전시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다른 것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가 보시면 ggfta.or.kr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ggfta.or.kr 눌러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단순하게 경기하고 FTA까지만 치셔도 FTA센터가 뜨고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가 유튜브도 좀 개설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FTA 치시면 저희가 좀 기업체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내용으로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센터 우리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설명의 교육 같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QR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 경기앱센터 사업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뭐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기관들이 많은 걸 준비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FTA 관련된 특수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총 18개 센터가 있고 그중에 저희가 2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업무보다는 FTA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정말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